싸움에 뭐 수영 싸움에 어 뭐야 이거? 아니 이게 뭐람? 아 이게 뭐람? 정말 재밌게 생겼다. 이거 뽑아. 이걸 하나 뽑으라고? 어 이거 하나 뽑아봐. 내가 뽑아볼게. 제 얼굴 크기만한 지구본. 네. 굉장히 크네요. 작죠. 진짜 귀엽다. 이게 왜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왜 있지? 지구는 기구니까. 여기서 돌릴 테니 재진 씨가 하나 딱 집어라. 그 나라에서 공연합니다. 와. What's going on, man?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하이. 자, 돌려요. Let's go, man. Let's go, man. 설마 내가 아까 재진 씨한테 깜짝 놀랐잖아. 파리를 찍을 줄 몰랐어요. 근데 그 다음 물건이 에펠탑입니다. 와우. 그죠? 점점 저희가 파리를 향해 가는 그 일이 뚜렷해지고 있는 거예요. 프랑스 그 공연에서 네네. 어떤 모습을 보여줄 건지 우리 홍기 씨가 얘기할게요. 네. 어 일단 이번에는 올 밴드 라이브를 준비했고요. 아 대한민국의 밴드가 이렇구나 느끼실 수 있을 만한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뭐 즐기시면 됩니다. 네 편안하게 즐기시면 되고요. 어 이것도 있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케이콘이 5회입니다. 최초로 유럽에 진출합니다. 5일 남았습니다. 5일. 또 저희도 또 프랑스 팬들의 그 열정 알고 알죠. 그러면 저희는 6월 프랑스 파리 아코르 호텔 아레나에서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엠넷이었습니다. 뿅.